안녕하세요. 베롱이와 요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용품에 대한 그런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탁구닷컴 관계자분을 모시고 이제 용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러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 러버는 개봉한 뒤에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요? 러버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품마다 좀 다르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길게는 3개월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2주일 정도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선수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쓰시는지 다 알 거예요. 뭐 좀 이제 탑클래스 선수들이나 국가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매일매일 러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러버를 이제 아마추어 그 생활체육분들은 언제 내가 내 러버를 바꿔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판별 기준은 자기가 쓰다가 러버가 좀 어제랑 뭐 느낌이 다른 것 같고 뭐 그 전날이랑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다름을 느끼면은 자기가 좀 경기력을 중시한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러버가 많이 달면 이렇게 딱 이게 손으로 이렇게 네. 만져보면 되게 미끌미끌해졌을 때 많이 달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외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 이제 만져보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 돌기 부분이 좀 도드라진다거나 딱 봐도 맞습니다. 이제 달아 보이면은 그럼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포장된 상태에서 이제 러버를 뜯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뭐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일단은 그 러버의 그 고무 자체는 포장이 이제 뭐 됐건 안 됐건 간에 고무의 그 특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나 아니면 조금 막 뜯어진 정도에서는 뭐 한 1년 이상 이렇게 보관해도 크게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러버들은 이제 공장에서 부스터 처리가 일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스터 효과라는 게 쉽게 휘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포장 만 돼 있고 그리고 포장이 뜯어졌더라도 이 부스터 효과 자체가 뭐 쉽게 날아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성능이 변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 2번. 러버마다 스펀지 두께가 다른데 특성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스펀지 두께에 따라서 러버 특성은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제 맞고요. 스펀지가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드라이브 걸리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그 두꺼워질수록 그 감이라 그러죠. 그 감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회전을 걸지 않고 이제 스매시로 이렇게 때릴 때는 스피드가 이제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반면에 좀 정교한 그런 컨트롤적인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두꺼운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 스매시 때리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좀 하드한 러버, 조금 두꺼운 거보다는 조금 얇은 러버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뭐 MXP라고 하면은 그 러버에서도 두께가 다양하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맥스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2.1로 나오고, 가장 두꺼운 버전이 그 밑에 이제 한국에 이제 수입되는 러버는 1.9mm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바에서 1.5mm, 1.7mm 버전도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일단 스펀지가 이제 두꺼운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탁구닷컴에서 따로 수입하진 않고요. 2.1mm 버전이 거의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는 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인데요. 혹시 러버의 경도라고 있어요? 저는 저희 회원들이 경도, 러버 경도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경도까지 막 그렇게 알고서 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경도에 따른 뭐 특징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경도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단단한 정도잖아요. 네. 근데 그 러버에 있어서 경도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고무 부분의 탑시트 부분의 경도가 있고 그 스펀지 부분의 경도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 탑시트 부분은 이제 러버마다 돌기에 이제 배열이나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도라고 이제 딱 수치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도는 스펀지 경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스펀지 경도가 높을수록 이제 라바가 딱딱하다. 그리고 경도가 낮을수록 좀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보통 회원님들을 이제 러버를 뭐 주문을 시켜준다든지 했을 때 경도가 뭐 낮은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높은 거를 추천을 드려야 하는지. 일단은 판매되는 거를 보면은 네. 사실 단단한 러버가 더 많이 팔려요. 단단한 판매되는 러버는 특히 이제 공이 바뀌고 나서는 점점 더 단단한 러버를 그 실력에 관계, 부수에 이런 거에 관계 없이 단단한 러버를 선호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분들이 드라이브를 임팩트를 강하게 줘가지고 쳤을 때 공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공 죽는 그런 러버들이 대체로 경도가 낮은 러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임팩트로 쳤을 때 그 스펀지가 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임팩트. 그런 게 이제 정도가 좀 낮은 것들이 많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생체분들은 선수만큼 임팩트를 가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하드한 러버보다는 좀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좀 부드러운 경도를 쓰는 게 경기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뭐 판매가 되고 있는 경도는 한 어느 정도?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경도는 사실 한 50도 정도거든요. 아, 50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판매 수치를 보면 50도 정도에 근접하는 러버들이 가장 많이 팔리긴 하는데 네. 47.5도 정도를 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러버. 자, 러버마다 탁구 스타일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 탁구라는 스포츠에서 이제 갖는 그런 전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양핸드 올라운드 전형도 있고 뭐 주세혁 선수 같은 수비수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현정아 감독님처럼 앞에서 빠른 박자에 치는 속공형 전형도 있고 되게 전형이 다양한데 그래서 러버마다 그런 전형의 특색에 맞게 이제 제작이 돼서 나오죠. 또 피드백을 어쨌든 계속 받으면서 그런 러버가 특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러버의 성격마다 뭐 전형 잘 맞는 전형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양핸드 올라운드 전형이 기본적으로 하고 다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뭐 수비수라고 드라이브 안 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러버는 그 탑스핀을 잘 줄 수 있는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게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럼 러버마다 크게 차이는 많이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티바의 MX라던가 뭐 안드로의 뭐 R47 이런 러버랑은 뭐 비슷한 계열이라는 거죠. 5번인데 이제 러버 클리너를 자주 사용할 경우에 러버가 많이 상하나요? 네, 러버가 이제 상하는 가장 큰 원인이요. 러버에 이제 탁구를 치고 나서 러버에 붙어있는 그런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가장 러버가 빨리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러버 클리너는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은데 이제 주의할 점이 그냥 이제 먼지만 털어낸다 이런 정도로 클리너 붙여서 이제 딱 헝겊이나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닦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데 막 때매듯이 너무 세게 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러버가 빨리 손상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선수는 보통 막 입김으로 막 불어서 이렇게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네. 그것도 좀 러버에 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을 것 같진 않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너 안 쓰고 그렇게 입김으로 닦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좀 입김으로 많이 닦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그것도 그럼 빡빡 문지르면 그러면 손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살살 좀 닦아 먼지만 제거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버 붙일 때 풀을 좀 많이 바르면 반발력 네. 좀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접착제 성분이 이제 고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바르게 되면은 당연히 반발력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러버 이제 부착할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바르잖아요. 그 정도는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근데 뭐 한 6번, 7번, 8번 이렇게 두껍게 많이 발랐을 경우에 눈으로 봐도 이게 블루층이 엄청 두꺼워지는 경우는 반발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이제 두꺼워지다 보면은 그 라켓과 그러니까 블레이드 표면이랑 러버 사이의 밑창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제 러버 표면의 감각이 이제 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반발력을 증가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러버나 다른 라켓을 쓰는 게 맞다고. 반발력 좋은 러버를 네. 그럼 보통 한 두 번 정도 바르는 게 적합한 건가요?
네, 그런 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카닷컴에서 구매하신 분들 이제 부착해서 보내드릴 때는 보안 조심, 발라드리고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그리고 저번에 진천에 이제 선수촌에 촬영을 갔을 때 유감독님이 옆에 지나가는 이제 국가대표들 계속 잡아서 러버 몇 번씩